우리 동경 시모스는 불러가라! 그 시몬스가 예. 원래 운영했던 방식은 예예. 사전 DC라는 게 매장의 평형 때나 네.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예.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장 평수를 확대하거나 시몬스 이외의 물건들을 많이 안 깔고 시몬스 예. 물건 위주로 좀 더 많이 채우게 되면 예예. 사전 DC의 퍼센테이지를 더 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했어요. 저희가 넓힐 테니까 DC를 많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넓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돈을 투자하면 사전 DC라는 걸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얼마 뭐 5천만 원 이상을 하면 몇 프로 뭐 1억 이상을 하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매출 규모를 많이 하게 되면 본사도 득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른 그 장려금을 또 지원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원래 물건 마진은 한 2-3% 정도. 2-3%. 그럼 사전 DC 장려금 해가지고 대략 뭐 한 30몇 %? 40%가 넘어가죠. 장려금이나 사전 DC를 해서 그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지만 저희가 팔기 위해서 실제 가져가는 거는 10% 조금 넘게밖에 못 가져가요. 갑작스럽게 모든 사전 DC를 없애버린 거예요. 장려금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장려금도 없애버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본사에서 두 가지 안만 제시했지. 10월 30일까지 정하면 물건을 재고를 다 갖고 갈 거고 그다음 두 달치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안 하면 하면 특별 장려금 3천만 원을 주겠다. 근데 저희도 그때 돼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생각만 했으면 2안 중에서 결정을 했었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계약 해지를 당할지는 몰랐습니다. 아, 근데 됐어요. 지금 저희가 시몬스 한 지 12년인가 됐어요. 아, 그럼 그때까지 매년 연단위로 계약을 했었죠. 자동 재계약을. 자동 재계약을.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인 건가요? 처음이에요. 지금 12월까지가 계약인데. 10월 19일 날 갑자기 공문을 새벽에 보내서. 해지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설명도 없이 한 다음에 담당이 전화 와서 가겠습니다 해서 불과 열흘도 남겨주지 않고 열흘 결정을 하십시오 할지 안 할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아는 정책은 딱 하나였어요. 어떤 거였죠? 판매가 대비 15%가 마진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15% 가지고 이제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생활. 거기다가 지금 직영점이나 홈쇼핑을 통해서는 저희가 받는 가격도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말 뭐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리점은 선사님의 견해니까 괜찮습니다. 대리점은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만 생각.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온라인이나 뭐 홈쇼핑이나 백화점 이런 데는 대리점 구조가 아니죠. 그렇죠. 거기는 본사 직영이나 위탁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물건이 더 싸면 대리점은 소비자들은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여기 그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판매 가격 재고시를 고시를 못 하게 돼 있는데 가격을 정해주고 그 밑으로 못 팔게 한다면서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었는데 고시를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감독을 했었죠. 아, 그거보다 싸게 못 팔게? 어느 기준을 못하게 돌리고 모니터 요원을 돌리고 그렇게 했었죠 분명히. 뭐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 기간 안에 팔아놨던 거를 배송을 안 해주는 일도 있었어요. 아, 물건을 팔았는데 안 해주는 고객 클레임이 상당할 텐데 전화가 와서 왜 안 갖다 주냐 본사 얘기를 했더니 나간 물건도 저희 쪽에서 나갔던 물건도 잘못 나간 거니까 다 회수를 해야라. 시몬스는 저희하고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랑 얘기를 할까요?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겠다. 저희는 힘들다. 이건 원상복구를 해줘서 우리도 다 같이 먹고 살게 너희가 말하는 상세가 같이 도움을 좀 줘라 얘기를 하는 거고 시몬스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해줄 게 없다라는 내용 증명만 계속 보내는 1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이후에 간판을 저희도 계속 그냥 뛸 수는 없잖아요. 그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게 사장님 입장인데 거기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고 근데 그걸 안 뗐으니 너희는 간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천만 원을 이제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천만 원이라는 암시적인 금액을 하고 불공정한 계약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무엇을 손해보고 있는 거고 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계속 입증하라고 하니까 그 공정위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기도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예예. 다시 그 신고를 한 상태고 예.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예. 시몬스와의 이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계약 해지됐으니 뭐 간판을 예. 떼어라. 뭐 이런 내용 증명들. 예예.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의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 예. 이런 이제 정확한 내용 증명들. 이렇게 하고서 선을 딱 그은 뒤로는 예예.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좀 정부기관에서 나와서 좀 중재를 해주거나 뭐 이런 좀 움직임은 없었나요? 뭐 아직까지는 뚜렷하게는 없지만 일단은 예, 그 저희는 그 경기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해줄 거다라고 그래도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